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빚 투자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에 다가선 데다 테마 업종 간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난 영향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개인이 던진 종목들, 오히려 외국인이 지난주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동향, 투자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제 주변에도 대표님 요즘 주식 투자 좀 해야겠다, 종목 좀 알려달라,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사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을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하겠다, 미국 ETF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는 박스피와 동음이 이어다 이런 얘기. 네. 동음이 이어냐 뭐 이렇게 하는 1700 근처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음 동이어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뭐 실제 뭐 2600에서 2700 지수를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가 아무래도 올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원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전체 미국 시장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냐.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성장세를 이제 촉발시켰던 것도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삼성전자로 내가 20% 이상 벌었다 이러신 분들이 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다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소원해지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연세냐면 결국은 지금 또 다시 지루한 연장전, 그러니까 박스피의 연장선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이슈들을 좀 대입해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금투세 도입 우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많이 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수익이 났을 때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세법상 당연히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문제는 이제 건보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내가 낸다라고 했을 때 기왕이면 더 많이 내자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까보면은 뭐 빚 좋은 개살구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변동성을 내가 감안하겠다. 그러니 내가 시장을 접근할 때 나 변동이 위험해.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장기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계속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차라리 더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내가 선두주자인 뭐 엔비디아든가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겠다 하신 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내가 변동성 매매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하는 이 단기적인 매매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 더 많은 변동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게임스탑과 같은 우리가 밈주식 이런 것들을 더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아마 순매수 이제 1일 순매수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20일, 60일 이후부터의 누적 물량들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 내가 대거 보유를 했던 물량들의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더 큰 자금에 대해서 세금 우려를 하고 있고 더 큰 자금에 대해서 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지금 ETF 같은 경우도 지금 ISA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ISA 계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국내 ETF보다 해외 ETF가 추월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차피 세금 내는 거 내가 세금 우대 받는 IS조차도 성장성 있는 미국 시장을 찾겠다라는 올라갈 걸 찾겠다 차라리. 그러면 세금 내더라도 그냥 더 많이 먹고 말겠다라는. 네.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럼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국 시장 이제 끝장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어떤 기업들을 샀기 때문에 지금 ETF가 올라갔고 어떤 기업들을 매도를 했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인덱스화되어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기대
기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시총이 큰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무겁죠. 변동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ETF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주식을 가장 많이 샀던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 지난 10일 날에 이제 6월 10일에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거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핵심 성장 산업인 반도체, AI 이쪽 부분들은 여전히 투자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에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까지 고려했을 때는 웹툰 주 즉 이런 이벤트성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이 전략에 대한 양극화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답답하고 수익 못 낸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결국에 우리 뭐 그렇다고 떠나보낼 수 없잖아요. 문 닫을 수 없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기에서도 투자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말씀해 주신 전형적인 또 성장할 수 있는 실적 뒷받침될 수 있는 업종이나 빅 이벤트가 있는 것들을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동향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개인 투자자가 한 주간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5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4종목이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5위권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엇박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금요일장에는 8만전자를 돌파하는데도 장중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외국인이 지금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가 두 번째로 많이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도 물량 때문이었고 외국인은 다섯 번째로 많이 담아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장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같이 잡히면서 이로 인해 한 대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의 IPO 기대감 속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지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땐 0.3%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했던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었습니다. 금요일장을 중심으로 했을 땐 보합권에 마감을 한 제이시스 메디칼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가 나타났는데 다만 이 기간 동안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지난주 내내 기관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떠한 종목을 담아야 될지 참 혼란스러울 텐데요. 전문가들이 뽑은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에 주가 흐름들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최근에 시장에서 잘 가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뭐 전력기기, 음식료 이런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눌려 있는데 앞으로의 어쨌든 실적 개선이나 성장성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우량 업종을 사야 할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도 네. 우리가 이제 향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KN솔입니다. KN솔이요? KN솔이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이 기업이 이제 클린룸 그리고 이제 산업형 클린룸 그리고 이제 드라이룸 쪽에서 매출을 상당 부분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클린룸이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또 오히려 이제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이쪽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KN솔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8월 이후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2차전지 관련주로 테마가 엮이게 되면서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뭐 포스코퓨처 이런 기업들처럼 어떻게 보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계속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3월부터 되면서 이 KN솔의 액침 냉각 기술이 부분이 이제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의 이제 기업 서브모와 마찬가지로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액침 냉각을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싱글 페이즈 이머징 쿨링 시스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장비 그냥 푹 담궈서 그냥 그대로 기화시켜서 바로 끝내는 법. 두 번째는 이 기화된 걸 다시 이제 냉각시켜서 액침 냉각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투 페이지가 훨씬 더 앞으로 차후 먹거리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액화를 시킬 때 이 액화가 됐을 때 소실되는 액체가 얼마만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비용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싱글 페이지 부분들이 조금 더 유지 보수 비용이 낮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에너지 전력난 부분도 만약에 고민이 되고 특히나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의 확공을 늘려나고 있기 때문에 공조 냉각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돌려서 우리가 이 열을 잡는 것보다는 액침 냉각 쪽에서는 아무래도 싱글 페이지 부분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N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3월 이후 주가를 좀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제 LG 전자가 이 이제 공조 시스템 부분에서 기대가 컸다가 다시 이제 낙폭을 반납할 때도 액침 냉각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의 전환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N솔을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액침 냉각 쪽은 여전히 뭐 성장성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는 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벤트를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바로 이 이벤트,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주목을 하고 또 차후 카카오 엔터의 상장까지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이 DNC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웹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엔터주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 실적을 좀 계속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팬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나홀랩 시리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게임 신작 IP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 상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외인 수급이 꽤나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웹툰주들, 그러니까 뭐 Y랩이라든가 뭐 위스터블랩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흑자의 부분에서 탄탄하게 있는 부분들이 이 DNC 미디어의 재무적인 부담을 좀 많이 경감시켜준다는 부분을 봤을 때 네. 지금 지난 5월 10일 이때 이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좀 주가가 빠졌지만은 오히려 지금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좀 보신다 하더라도 좀 거래 물량이 좀 다소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뭐 3만 원선까지는 연중에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 기대감 역시 뭐 최근에 이슈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그때까지 또 한번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신리서 소장께도 이슈 알려드렸어요. 이 이슈 보시고 신인 소장님은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어요? 저는 뭐 반도체 쪽에서 역시 반도체 그러니까 봐야 메인을 된다? 하나를 반도체 쪽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뜨는 펀드메이저 기억은 안 나는데 펀드메이저 중에서도 성과를 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일단 자기 중심의 행성을 구축해야 돼요. 그다음에 위성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지구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달에다가 구축 저기 네.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화성에 간다고 간다. 하지만 네. 화성은 살기 정말 가혹한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도 똑같죠. 지구에 해당되는 걸 일단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가운데 그렇죠, 맞아요. 코어에 코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코어랑 세틀레이트인가요?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지금 성과를 내신 분이 계세요. 젊은 펀드 매니저인데 그래서 코어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도체 중심인 뭐 한미 반도체가 한 주 있고 나머지 무슨 막 마이너스 50% 나는 게 막 100주 있다. 이런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가 중심이고 지금까지도 중심이었고.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심이죠. 그렇죠. 아무리 네. 무슨 배전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하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몇십 년간 이미 다 젖어 와서 성숙된 모델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 뭐 또 이거를 또 2차전지에서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하도 그쪽이 성역이어서 근데 2차전지가 아직도 뭐 그 한바탕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삼성전자를 그렇죠. 비롯해 반도체는 이미 아주 수십 년 동안 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과정도 그렇고 지금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의 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고릅니다. 자, 반도체 중에 네 왜냐하면 왜요? 자, 소부장 하는데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소부장 하지만 순서는 장부소로 갑니다. 장비 부품 소재로 가죠. 언론에서 소부장 하지만 네. 당연한 논리죠. 집을 새로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먼저 구입하지 브로콜리 먼저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네. 브로콜리 먼저 구입하면 그날 안 먹으면 다 상해버리는데요. 그쵸. 냉장고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갈 선반이라든가 뭐 회전선반 이런 부품을 구입하고 마지막에 피망이나 브로콜리 구입합니다. 재료를 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이고 특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바람이 분 나머지 네. 한미반도체라는 AI 바람을 탄 엔비디아 SKNX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공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는 장비업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갔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예로 들어보면 리플로우라는 공정이 떠올랐어요. 원래 중요 공정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PSK홀딩스라는 종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부품단으로 조금 온기가 전해진 게 리노공업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안 간 부품단이 파츠류예요. 파츠류. 부품. 예를 들어 우리가 웨이퍼를 잡아주는 포커스링하고 위에서 싸주는 일렉트로드링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원래 왕자가 TCK였습니다. 네.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걸 써가지고 더 오래 가는 걸 만들었거든요. 가격은 3배지만 더 오래 가기 때문에 한 번 갈지 않고 더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장을 뚫은 게 하나머트리얼즈예요. 그리고 이제 소재단인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여기까지 온기가 아직 미치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로 엄청난 이득을 얻으셨다. 그럼 부품단에 조금 온기가 전달되고 있으니 이쪽으로 옮겨가는 전략도 괜찮고 아예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세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를 사면은 또 8%가 오르니까 지금 소재단에 동진 세미캠에 들어가 있으면 안 오르니까 그걸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TCK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금요일 날 움직였죠. 그렇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트에서 그 모습이 월봉 쌍바닥으로 지금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세요. 물론 여기서 사서 또 하루에 8% 오르니까 뒤로 미리 가 있으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요 이격으로 봤을 때 TCK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좋아요. 그쵸? 지금. 어쨌든 장부소를 봐야 된다. 소부장은 우리가 말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산업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장부 반도체에서 장부소의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 머트리얼즈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사장님 좋습니다.